뭐하러 와 거기? 네? 그리고 진심도 없는데. 안녕하세요, 김일성 교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맨날 운동을 안 하고 이빨만 털고 있네. 자, 얼마 전에요. 얼마 전이 아니라 한 1년 전인데, 1년 전에 제가 전통 공수도 시합을 이렇게 초대돼서 간 적이 있습니다. 이렇게 비인기 종목에서 활동을 계속 이어간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. 근데 그렇게 뭐 대회도 이렇게 구성을 하고 또 뭐 게스트들도 이렇게 모시고 해서 시합을 일단 잘 보고 왔습니다. 대부분 다 이제 애들이 좀 주류를 이뤘는데 거기서 제가 좀 보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웠던 게 있습니다. 이게 우리나라 꼭 그 전통 가라데 시합에서만 보여지는 그런 광경이 아니고요.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요, 출전하는 선수가 또는 이제 대회에 도전하는 선수가 우선이 아니라 대개 보면 이제 거기 모셔진 그 뭐 인사들, 뭐 게스트들, 뭐 또는 VIP들 이런 사람들의 시합인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대개 이제 시합을 하기 전에 막 소개를 하죠. 그날도 제가 알기로는 한 시간 가량을 갖다 애들 세워놓고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소개를 하고요. 뭐 정신인들이겠죠. 뭐 저끼리 이제 뭐 인사하고 뭐 박수 치고 뭐 하더라고요. 정말 볼썽사나운 그런 풍경이었거든요. 그리고 단상이 항상 위에 있어요. 선수들은 항상 밑에 있고 항상 위에 있고, 우리나라 그 체육관 보면은 그 무대가 있잖아요. 항상 그 위에 의자를 다 깔아놓고. 빠체코 개업식도 아니고, 뭐, 대회장 안에 화환이 꽉 차있어요. 전부 다 뭐 정치인들이고, 뭐 JC고 뭐 라이온스고 있는데, 정말 보기 싫은 거거든요. 애들은 무슨 죄가 있어. 시합 뒤로 왔는데, 자기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. 거기까지만 하더라도 막 용서할 수 있다. 근데 시합이 끝나기 전에 다 가요. 인사하고 저거 할 거 다 하고 시합이 뭐 이루어지든지 안 이루어지든지 그건 상관없는 거야. 그냥 다 가. 뭐하러 와 거기? 그리고 진심도 없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죠. 일본 같은 경우는 그게 하나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. 시합장 밑에 보통 보면은 실행위원석이 있습니다. 보통 그 경기를 한번 보세요. 경기를 보면은 우리나라를 보면은 저 관중석 중앙에 보면 그 실행위원석이 있잖아요. 아주 높은 곳에 무슨 왕도 아니고 말이에요. 그 위에 서가지고 밑에 선수들한테 이제 선서 받고 인사받고 그렇게 하고 싶냐? 그 의미가 있는 거죠. 그게 뭐냐면 선수가 더 높다는 거예요. 선수가 주인공이 돼야지 대회에서. 선수가 주인공이 아니고 객들이 다 이제 주인공이 돼버리는 거예요. 우리나라 현실이라고. 저희도 이제 일본에 가가지고 극진 가라데 시합 보면 굉장히 배울 게 많다고요. 꼭 일본이 나쁘다라든가 일본에 대한 욕을 할 게 아니라 일본이 잘 돼 있는 거라든지 좋은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무조건 배워야 됩니다. 배우고 더 나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.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이건 정말 좀 고쳐져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